일단은 소시가 없어도 충분히 뭐 봐줄 만한 형태고 디자인인 것 같네요. 2022년 호랑이 해죠.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서 호랑이 느낌의 가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호랑이 사촌뻘인 표범 가죽으로 만든 덩크 완성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공개합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우치 가죽으로 만든 덩크.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숱이가 없어도 나름 특색 있고 예쁜 것 같네요. 약간 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표범 무늬의 화려함이 채워줬고, 그리고 아웃솔 부분에 이 end it all, 제가 이걸 금박으로 불도장이라고 하죠,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아, 이 호피 무늬와 금색 불박이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신발끈에 금속 팁까지, 금색과 블랙, 그리고 표본 무늬, 이 내추럴 베이지 색상의 가죽 색상까지, 아, 굉장히 색상 매치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end it all 이란 뜻이 뭐지?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end it all 이라 하는 게 아니고 end it all 모든 것을 끝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자살하다 라는 뜻도 있네요. 아마 모든 것을 끝낸다, 이 신발로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At it all. 우치 부분을 제외한 베이지색과 블랙, 이 부분은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을 해서 신으면 신을수록 에이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At it all. 이게 지금 290 사이즈입니다. 290 사이즈. 그래서 굉장히 크거든요. 샘플 작업을 90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진짜 크죠? 290. 왕발이다, 왕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느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지를 물어보시던데, 리오버라는 브랜드입니다. 리오버라는 브랜드와 봄부터는 제가 제작한 신발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신바람과 함께 리오버라는 브랜드 많이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 리오버 콜라보 신바람 작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2022년 이민년, 새해 여러분들 이루시고 싶은 거 다 이루시기 바라겠고, 올해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인지 낮인지 아침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At it all.